자, 올림포스 2의 5강 1번 첫 번째 지문은 벤자민 러시의 3입니다. 1745년 필라델피아 주변에 있는 농가에서 태어나셨죠. 그는 bachelor's degree, 이게 무슨 뜻이죠? bachelor's degree? 학사학위. 그러니까 대학교를 4년제를 졸업하면 학사가 되거든요. 그 학사학위를 1760년 뉴저지 대학에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return, 돌아오셨고요. study 하셨죠. 자, 이거 잘못 찾았어요. return도 동사, 그 다음 study도 동사. 그러면서 앞에다 and 병렬로 1번하고 2번하고 3번 한 거예요. 이해가요? 일단은 bachelor's degree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뉴저지는 뉴욕 주변에 있는 데거든요. 거기서 공부하고 필라델피아에 들어오고 1761년부터 1766년까지 의학을 공부한 거죠. medicine. 그리고 and then 그리고 나서 또 나왔어. 병렬 구조 여기까지. 그다음에 moved abroad, earned. 1768년에 에딘버러 대학, 이거는 스코틀랜드입니다. 영국.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에서부터 이 의학에 관한 혹은 약학에 관한 학위를 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완전 국제적인 거지. 필라델피아에 태어나서 뉴저지에서 공부하고 다시 돌아왔다가 조금 더 공부를 하다가 아예 그냥 외국에 나가서 에딘버러 대학 가서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1700년대만 해도 어떤 때예요? 미국이 독립하지 않았을 때야. 그러니까 미국은 별게 없는 거죠. 그냥 시골이에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저기 필리핀 생각하듯이 비슷했단 말이야. 아, 누가 필리핀 가서 살아요? 이런 생각했던 거야. 근데 필리핀 애들이 독립을 한 거지. 거기 필리핀에 가 있는 한국 사람들이 독립을 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리가 머니까. 딱 독립을 해갖고 이제 된 거지. 다음. He returned once again. 다시 한번 필라델피아로 돌아옵니다. They started a private practice while also serving as professor of chemistry at the College of Philadelphia. 라고 돼 있죠. 요만큼 while부터 여기까지는 보라색으로 칠을 했어요. 왜 보라색으로 칠을 했을까요? 분사구문의 정의를 생각하면 얘가 확실하게 분사구문이라고 알수 있습니다. 접속사를 동반할 수 있죠. 오케이? 콤마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콤마는 여기 이제 생략되어 있는 형태고. 그 다음 어떤 형태로 출발해야 된다? 동사에 ing나 ed로 출발해야 된다. 형태적인 특징인 거예요. 세 번째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뭐뭐 하면서로 해석이 되죠. serve는 아까도 나왔는데 동사로 무슨 뜻? 역할을 담당하다. 여기서는 뒤에 있는 보면 as the professor이니까 교수직을 수행하면서로 해석이 되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왜 보라색으로 썼어요, 선생님이? 부사 역할을 해주는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사 역할로 뭐뭐 하면서로 해석이 되는 거니까 필라델피아 대학에서 화학과 교수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개인적인 프랙티스로 남들을 이제 치료를 해주고 있는 것을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시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만 딱 보면 이 사람의 삶은 연구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아래쪽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Revolutionary War. America Revolutionary War. 어떤 전쟁이에요? 미국의 혁명 전쟁을 역해서 영국, 미국의 독립 전쟁이 되는 거죠. 요건 좀 내가 좀 역사를 좀 알려주고 싶은데 영국하고 미국 중에 영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식민지를 건설한 거거든요. 근데 보면 영국은 그때 당시 제일 잘살 때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막 이렇게 식민지 막 만들 때니까 미국은 그냥 뭐 있으면 좋은 나라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했어요. 근데 인구가 늘어나는 거야. 왜냐면 영국은 조그만 섬이지만 미국은 어때? 거대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렇게 큰지도 몰랐어. 근데 거기 가서 막 살다 보니까 영국 입장에서 어떠냐면 세금이 나오는 좋은 땅인 거지. 그래서 미국 애들 좀 정신 안 차린 애들 보내고 막저 이번에 종교 이거 믿고 싶어. 아, 가 새끼야 막 이렇게 보내준 거야. 거기 살면서 이제 미국 애들이 막 살다 보니까 인구도 많아. 그리고 막 영국이 뭐 필요하면 세금도 막 내. 하다못해 종이 이런 종이에다가 세금 낸 거잖아. 종이 한 장당 얼마 이렇게 쓰는 거야.
미국 애들이 그래 나 원래 영국 사람이니까 세금 내야지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다가 이제 차 마시는 차 이런 데도 세금 그래 알았어 설탕 다 붙인 거지. 그런데 이제 넘어져나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대표를 보내는 거야. Give it a delegate란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Delegate. 요게 진짜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닌데 미국 역사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표단을 파견한 거야 영국으로. 근데 당시에는 핸드폰이 있나? 인터넷이 있나? 전화가 있나? 없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견을 딱 담아서 보내면 영국 애들이 그런 거지.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딱 가. 쌩 까는 거야. 계속 보내. 우리 좀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저희 힘들게 살고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영국 애들은 근데 세금 좀 내. 뭐 이렇게 된 거야. 거기서 빡돈 거지. 그래서 미국이 독립을 딱 선언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 되게 중요한 옆에서 도와주는 애들이 있었어요. 누가 도와주는 줄 알아? 영국의 속적. 아까 타투색 만든 새끼들. 프랑스. 프랑스는 영국을 되게 싫어하거든. 근데 미국 땅이 독립이 돼. 그럼 영국이 재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함대를 보내갖고 영국을 엿먹여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프랑스랑 미국이랑 되게 친해지는 거지. 왜냐면 원래 프랑스도 미국을 식민지로 삼고 싶었거든. 근데 영국한테 진 거야. 그거를 딱 보고 영국을 엿을 먹인 거지. 그래갖고 왜냐면 영국하고 미국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배로 막 보내야 되잖아. 그러면 거기를 막 이제 프랑스 해군이 가서 막 공격하고 뭐 해안 봉쇄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이해가요? 근데 이제 미국이 최초로 영국에 싸워서 이겨갖고 독립을 해버린 거야. 딱 독립을 하고 프랑스 군이 와 축하해요 하고 프랑스 애들이 프랑스에 돌아갔는데 자기네 나라는 개판인 거야. 왜? 그 왕이 영국 왕보다 더 심해. 쓰레기야. 어떻게 했지?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발생한 거예요. 군인들이 돌아와서 그러는 거지. 너뭐 하고 왔어? 저기 미국이란 나라 독립시키고 왔어. 독립했어? 그 왕이 있어? 아니? 걔 대통령이 있대. 대통령이 뭐야? 선거로 뽑는 거야. 그래? 우리는 쌀도 없는데, 빵도 없는데, 왕은 그대로 계신데, 어떡하지? 왕의 목을 친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 이해가? 그런 역사적인 우애가 있는 거야. 프랑스하고 미국의 사이에. 그래서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선물도 주죠. 선물이 뭘까요? 프랑스가 준 선물. 자그만치 자유의 여신. 축하해요 그러면서 100년 됐네요 축하해요. 근데 그 100년 됐네요 축하해요에는 또 뭐가 있냐면 미국이 그때 되게 잘 살게 됐거든. 막 커지니까 프랑스가 우리 잘 지내요 라고 준 거예요. 진짜 재밌죠. 그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지? 미국에서 태어나갖고 공부했는데 에딘버러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제 똑똑한 사람이지. 여기서 이제 독립에 대한 이야기가 연속되게 됩니다. His commentary, 출발. His commentary about emerging crisis between colonies and Britain. 전치사구를 이렇게 묶어보면 between A and B인데 A와 B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콜로니와 브리튼인데요. 콜로니에 ES 붙었잖아. 알다시피 미국은 여러 개의 주로 되어 있잖니. 그래서 이런 주, 저런 주를 다 콜로니로 하나씩 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콜로니가 있는 거죠. 그 콜로니들과 영국 사이에서의 점점 증가하는 분쟁에 관한 자신의 커멘터리, 코멘트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영국 편 들어야지 이런 얘기 안한 거죠. 영국 너무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수시잖아요. 영국 출신이죠. 공부도 했잖아. 어떻게 생각해? 영국 새끼들 뭐 싸우면 이기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Brought him, 그를 데려오게 됩니다. 어떻게? Brought him into associated men such as John Adams and Thomas Jefferson. 미국을 건국하게 된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존 아담스와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인데 헌법 만들고 그랬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독립을 해갖고 우리 왕 돼야지 이런 게 아니라 야 그럼 우리 시스템을 새로 만들자. 삼권 분립 어때? 콜! 뭐 이런 거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는 뭐 압제로부터 없애야 된다 이런 미국의 근거를 잡았던 사람들과 함께 어소시에이션, 그를 서로 친구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지. 이 사람이 평소에 말하고 다니는 거죠. 독립해야지, 뭐 그런 거지. 존 아담스가 나타나서 너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같은 편 할까? 이렇게 된 거죠.
토머스 제퍼슨도 야 너 너 영국 갔다 왔는데 어때? 아 걔네 별거 없고 딴 데 막 신경 써야 되니까 우리 독립해도 돼요 이런 얘기 했겠지. 그리고 아 걔네들 솔직히 우리 신경도 안 써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When the American Revolution War broke out in 1775 broke out은 발생하다니까 1775년 미국의 혁명전쟁 의역해서 독립전쟁이 발생했을 때 Russian은 Continental Army as a surgeon and physician 전치사구 이렇게 묶었고 어가 붙었으니까 전치사구를 이렇게 묶어보면 서전이자 피지션으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서전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외과 의사. 피지션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내과 의사. 그러니까 막 팔, 다리 막 자르고 이런 게 바로 이 그때 당시에 서전이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의사로서 Continental Army, 대륙 군대. 그러니까 미국 대륙이라고 생각해서 대륙 군대라고 해갖고 똑같은 영어 쓰는 애새끼들이니까 영국군 미국 이런 게 섞여 있잖아. 그래서 컨티넨탈 아미라고 불리워지는 군대에 참여하게 됩니다. 1771년 6월 그는 was appointed to 자기가 지명했어요 지명당했어요 당했죠 수동이죠 second continental congress 2차 대륙 의회의 의원으로 지명이 되게 됩니다. 너 이거 해 라고 한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너도 좀 해봐 러시 니가 해! 라고 된 거죠. 이번 마지막 문제가 좀 어렵거든요. 디킨슨과 달리 시간이 왔을 때 그는 Declaration 독립선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나와있죠. 갑자기 디킨슨이 누군지 알 수 없지. 이 지문이 거지 같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거지 같아요. 디킨슨이 누군지 몰라요. 다른 애가 있는 거지. 디킨슨과 달리 때가 왔을 때 그는 독립선언서에 사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람 뭐냐면 주저없이 우리 독립할 거야 라고 했던 거죠. 당시 사람들 멘탈을 생각해봐. 우리나라 사람 일부가 필리핀 가서 사는 거야. 근데 그럼 사람이 한국 사람이 생각할까 아니면 새로운 나라의 일원이라고 생각할까? 한국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 세금 많이 뜯으니까 걔들이 일부가 똑똑한 애들이 야 우리 독립하자 라고 한 거예요. 대박이지. 그럼 우리 영국 아니야? 그 되는 거야. 우리 새로운 나라야. 그래서 필리핀이요 우리 나라 만드는 거야. 만들 수 있겠어요? 대박이지.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성공을 해온 나라죠. 어쨌든 내용은 쭉 정리해드렸고 미국 독립이나 이런 것들 얘기 들으면 상당히 재밌기도 하고 미국이 역사가 진짜 짧은 나라예요. 260년, 250년밖에 안 된 나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자기 역사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별거 없지만 우리로 따지면 우리 5000년이잖아요 우리 역사 많이 배워야 될 거잖아요. 쟤들은 오히려 저런 것들을 열심히 배우는 특징을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중요한 포인트들은 거의 다 잡아드렸는데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도 꼭 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잘 이해해 두시면 훨씬 더 좋은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해볼게요. 5강 1번